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스팀 링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마치 라즈베리 파이를 콘솔처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설치했던 레트로 파이가 스팀 링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스팀 링크를 설치를 해볼게요. 레트로 파이가 없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클릭해 주세요. 레트로 파이 설정으로 가서 레트로 파이 셋업을 눌러줍니다. 업데이트 레트로 파이 스크립트로 최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네요. 이후에 매니지 패키지로 가서 맨 마지막 실험 패키지로 갑니다. 여러 패키지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스팀 링크라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스팀 링크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바이너리로 설치를 해줍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다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빠져나온 후 재부팅 해주시면 됩니다. 스팀 링크 스트리밍은 라즈베리 파이 3 또는 3 플러스만 지원하거든요.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부팅이 완료되면 포트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포츠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눌러보면 스팀 링크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뭔가 설치가 되네요. Welcome to Steam 링크라고 뜨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 패드라면은 오른쪽 거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 되는 키가 있어도 스킵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사를 하는데 초당 90Mbps 이상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요. 혹시나 컨트롤러 세팅을 다시 해야 되면 세팅 컨트롤러 가셔서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봅니다. 설정 안한 가이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특정 키를 두번 누르면 가이드, 특정 키 누르고 B 누르면 백. PC와 연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연결 완료되면 제 스팀 라이브러리 게임들이 있네요. 위쳐 3가 있고 툼레이더가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먼저 툼레이더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패드로 하니까는 뭔가 조작이 PC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처음 튜토리얼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쳐 3를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죠. 저는 넷플릭스 위쳐 보고 스팀에서 위쳐 3 충동 구매했습니다. 위쳐는 패드로 하면 안 되나 봐요. 조작이 PC랑 다르게 뭔가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거실 TV에 연결해 놓고 패드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